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혹은 타란툴라나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보게 되는 초파리, 벼룩파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초파리는 파리목 초파리과 동물의 총칭으로 세계에 3천여 종이 분포하고 있고요. 알은 보통 400개 정도 난다고 해요.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벼룩파리, 전 세계적으로 230속 400여 종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는 15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750개의 알을 낳는데요. 살아가면서 얘가 죽을 때까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초파리나 벼룩파리의 한 사리는 라이프 사이클을 말하는 거고요. 얘네 초파리나 벼룩파리의 한 사리는 비슷하니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듯 해서 정보를 한번 취약했어요. 그럼, 성충이 된후 12시간 정도 지나면 짝짓기가 가능하고, 2일 정도 후에는 알을 낳을 수 있대요. 얘네가 좀 짧 그리고 알은 하루에서 이틀 후에 부화되고 애벌레가 돼요. 그리고 먹이를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4, 5일 정도 지나면 이놈들이 커져서 허물을 벗고 다 자라서 참깨와 비슷한 태의 번데기가 되는데, 이 번데기의 상태는 7일 정도 지나고 나면 성충이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도 라이프 사이클이 변하는데, 이놈들이 20도 정도일 때는 알에서 초파리 상태까지 16일 정도밖에 안 걸리고, 25도일 때는 가장 짧아져서 13일 정도면 성체까지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32도 정도 높아지면 성장기간이 늘어나서 16일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먹이가 풍부할 때도 이놈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빨라져서 성체까지 되는데 시간이 되게 짧아진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중요한 이놈들을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소개할게요. 포충기, 전기, 파리채, 살충제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타란툴라 키우시는 분들은 살충제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절대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덫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덫 안에 액체를 넣어서 그 액체는 간장, 맥주, 식초, 설탕, 매실청, 그리고 계면활성제 등이 들어가 있는 퐁퐁 등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유튜브나 여기저기 나와 있죠? 그리고 과일이나 여러 가지 고체를 넣어 유인하는 덫을 만들어 잡을 수 있는데, 이놈들은 유인은 할수 있어도, 얘네들이 빠져 죽거나 할수 있는 액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액체를 넣으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나중에, 끔찍하게 변한답니다. 이것저것 랩타일러에서 실험한 결과, 잘 잡히고 저렴하게 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액체는 커피. 일회용 커피 있죠? 예, 커피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물에 타먹는 홍초를 사용하세요. 아주 잘 잡힌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피는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면 수분이 날아가서 금방 말라요. 말라서 오랫동안 놔두기는 좀 그렇고, 좀 귀차니즘이 저처럼 많은 분들은 홍초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잘 잡히고 오랫동안 간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트랩에 사용하는 트랩 통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 또 실험을 해봤어요. 우선 핀 타공, 그 다음에 2mm 타공, 이건 드릴로 뚫는 거고, 빨대, 그리고 빨대 구멍만한 큰 타공, 그리고 페트병,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죠? 이 페트병 트랩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 빨대 거의 안 들어가고요. 큰 타공도 잘못 들어가요. 그리고 핀 타공도 그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그런지 애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잘 들어가긴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2mm 드릴 타공, 이건 그래도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페트병, 트랩 순이에요. 페트병이 가장 잘 들어가고요, 가장 잘 잡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페트병을 잘라서 만드는 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유가 있고 만드는 거 귀찮고 냄새 싫고 하시면 여러분들 초파리 트랩 끈끈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잘 잡힙니다. 무지막지하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하다고 한 알의 개수 기억하시나요? 이놈들이 잡아도 잡아도 계속 생겨나는 이유예요. 이놈들이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잡아도 잡아도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여기저기 알을 무지막지하게 낳기 때문에 끝도 없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먹이가 있는 곳에 바로 알을 싸지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육장이나 기타 여러 곳에 유충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란툴라 사이즈가 큰 개체의 식각이나 항문, 생식기 등에 극히 드물 확률로 알을 낳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육장 안에 먹이 찌꺼기나 초파리들 좀 보인다 싶으면 꼭 청소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죽은 사체에 생기는 초파리는 얘네들이 몸에 알을 낳아서 죽은 게 아니고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체에서 생기는 냄새를 맡고 초파리들이 와서 알을 낳고 부화된 유충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랩타에서도 얘네들이 타란툴라 몸에 알을 낳아서 문제가 된 경우는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봤어요. 자주 볼 수 없는 거고 그런 경우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사육장 안에 초파리가 너무 많지 않은 이상 이런 경우는 생겨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알이나 유충은 먹이나 습기가 없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하루 정도? 하루 정도만 지나도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 찌꺼기만 잘 처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걱정 없이 타란툴라 성체들도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